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도 청중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조차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얼마 전에 아주 그 유복한 집안에서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살던 어떤 중견 연기자의 몰락 소식이 뉴스에서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었습니다. 집안에 가정부와 운전기사를 포함한 7명의 가사 도우미들을 두고 살았고 당시로서도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건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그분이 역시 동료 연기자였던 아내와 이혼을 한 후에 이딴 사업 실패로 완전 알거지가 되어서 노숙자로 전락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겨우 그 후배의 보신탕집에서 주차관리를 해주면서 일당 3만원씩을 받아서 찜질방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사 세용지마라는 게 새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주변 분들의 관심과 배려에 의해서 그분이 다시 재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저도 과거에 친분이 있던 분이라 일부러 그분의 재기 소식을 화면에 담아 전해준다는 어떤 방송국의 아침 방송을 인터넷을 통하여 일부러 보게 됐습니다. 집안에서 사람을 7시이나 부리면서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빌딩의 사장님이었으며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연예인이라는 찬사까지 듣던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님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겨우 찜질방 신세에서 벗어나서 2평짜리 고시원으로 이사를 하면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생활용품들을 동전까지 세어가며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살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제발 재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에 저를 너무나 화나게 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를 화나게 했던 건 그분의 후배라는 어떤 개그맨의 무례함 때문이었어요. 그 개그맨은 몇 년 전에 동남아에서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몇 년간 그 나라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이제 겨우 한국에서 다시 방송이나 행사 등으로 자리를 잡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딴에는 사회에 진 빚을 갚아보겠노라고 지인들을 대동해서 1년에 한번 자전거를 타고 열흘 남짓 전국을 돌면서 모금을 하여 휠체어를 구입하여 기증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선배 연기자도 자기의 그 후배의 일을 좀 도우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후배가 떨떠름한 허락을 했어요. 반겨준 게 아니라 굉장히 친했다 그러거든요. 그분은 타지도 못하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운동도 못하고 고생만 하던 터라 수시로 낙오가 됐어요. 저를 화나게 했던 건 그러한 선배를 대하는 그 후배 개그맨의 태도였습니다. 그 선배 연기자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잠시 낙오를 했다가 뒤쫓아가면 보는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타박을 했어요. 게다가 행사를 마치고 밥을 먹으면서 그 후배 개그맨이 그 선배 연기자에게 일장 훈수를 하는 장면에서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었으면 좀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제 후배거든요. 자기는 이미 개과천선을 해서 훌륭한 성자가 되어 있는 듯 그 선배를 가르쳤어요. 사람은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완전히 변해야 한다는 둥 방송국에 나와서 눈물이나 흘리면서 사람들의 동정이나 사는 그런 행위보다는 자기 자신이 변한 모습을 세상에게 증거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등 그게 진짜 변한 것이라는 등 완전 석가모니가 현현한 것처럼 타이르는 거였어요. 선배를. 그 선배 연기자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그 무례한 충고를 다 드러내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게 카메라의 힘인가요? 자기도 도박판에서 굴러다니다가 가족들에게로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 좀 바꿔보겠다고 휠체어 몇 대 사서 기증한 일 외에 뭐 대단하게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 지인들을 통하여 소식을 듣거든요. 여전히 똑같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착한 일을 좀 해보겠다고 찾아온 선배를 자기와 비교를 해서 마치 대역 죄인을 대하듯 그렇게 타이르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저는 인간의 추악한 자기 확장의 욕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정말 그 후배 개그맨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자신과 똑같은 나락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을 찾아온 그 불쌍한 선배를 그렇게 훈육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진짜 그 사람이 뉘우쳤다면 인간은 그게 뭐 안 된다는 게 기정사실이지만 인간은 그 누구라도 상위의 선을 선점을 해서 선이라는 것, 착함이라는 것, 됨됨이라는 걸 선점을 해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훈육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나의 됨됨이라는 건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이 됨됨이는 내 거 아닌가? 이 됨됨이가 내 거면 그건 영원히 지속되어야 내 거예요. 됨됨이는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남을 비하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나의 됨됨이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비하하는 데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어떤 인간도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수시로 넘어지게 마련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됨됨이는 인간이 사유를 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 어떤 선한 행위를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걸 사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폭로당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100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해요. 그러나 100개 한 사람이나 10개 한 사람이나 나중에 이게 자기의 구원에 절대 기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에 그 착한 삶을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걸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못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게 성도라 할지라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추악한 실체를 폭로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거든요.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이지 착함이나 선함을 사유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첩경을 제시하고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가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최영이 말고요. 여기서 살리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맞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떡을 구하러 온 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늘의 떡으로 온 거야 나는. 근데 왜 세상 떡을 구하러 와? 이 말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간들을 살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그 인간에게 사유화되어서 그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유화되어 그의 공로가 될 수 있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무익하다.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걸 다 육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육 전체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착함이나 됨됨이는 그냥 사람들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성.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우열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죽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에 도구로까지 쓰는 아주 악독한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먼저 선점하고 사유한 그 착함과 깨끗함 앞에 넌 무릎을 꿇어라 라는 거죠. 그게 세상의 지배구조예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지배구조. 그런데 그 지배구조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우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의 착함과 됨됨이를 사용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나의 위상만을 걱정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사사기는 그런 인간의 무력함과 추악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호와를 잘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어요. 지금 속으로 아 거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 사사가 세워졌을 때 딱 그때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사사가 세워졌을 때에만. 본문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주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놓여져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의 말을 잘 들어서 잘 순종했기 때문에. 본문 16절과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주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사사를 청종치 않았다고 그래요.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쫓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사사가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옛날에 그때 한번 잊고 없어진 게 아니라 독자인 교회에게 너희들의 현실이 이거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 예표되는 메시아의 공로에 의한 것임을 교훈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그들은 사사가 있건 없건 자기네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죄거든요. 사사가 있을 때는 사사의 말을 청종치 않고 사사가 죽으면 더욱더 악하고 패역하게 폐계를 일삼었대요. 근데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사사가 있을 때에만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왜? 똑같으니까.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사로 예표되는
메시아가 섰을 때 그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다를 확고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사가 서 있을 때 그들이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해놓고 그런데 사사가 서 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았더라라고 다소 연결이 안 되는 듯한 이런 내러티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본문 19절 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사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스라엘은 폐괴와 음란과 불순종의 역사를 토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행위가 어떻든 간에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아무런 가치나 효용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두는 곳에 두어지는 게 배설물인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위해 나는 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 이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나, 옛사람인 나, 다 똥덩어리란 뜻이에요. 배설물이란 뜻이에요. 내가 배설물이란 뜻이에요. 내가. 난 쓰레기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사도가 자기를 가리켜서 난 배설물이래요. 나는 쓰레기라 그래요. 근데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의 자리로 내려가야 그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돼요. 인간은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가치나 효용을 챙기거나 자랑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원래 지어질 때부터. 나라는 존재의 행위나 됨됨이 등으로 자기의 가치를 매기거나 자랑을 하는 그런 자기 규정의 일은 인간의 몫이 아니었어요. 그 자기 규정이란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버리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의 본질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확고히 이야기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규정이거든요. 뭐 때문에 네가 거듭났어? 예수 때문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난 알아. 어떻게? 그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인간을 꿰을 때 인간에게 바로 그 자기 규정이라는 매력적인 당근을 던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아는 일에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자기 규정으로의 유혹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의 주체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자기 규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인간을 꿰을 때 조건으로 거는 게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행위를 조건으로 건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인간이 행한 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규정이 되고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두시는 곳에 존재함으로 그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되고 존재가 규정이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어떤 행위가 요구되고 있고 그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처럼이라는 인간의 자기 규정의 열매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행위를 하면 너는 누구처럼 될 거야.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해보는 걸 자기 규정이라 그래요. 아,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인간은 원래 그렇게 존재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시는 그곳에 있어야 인간은 존재이고 그곳에 있는 것이 가치인 거예요. 그게 죽은 흙의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최초의 인간이 그렇게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처럼이라는 그 자기 규정의 장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후로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 자기 규정의 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자기 규정의 장 속에서 그게 아담 안에 들어있는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규정의 장 안에서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자기 자신을 부끄러운 자로 맨 처음 이제 규정해버려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규정의 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가장 처음 자기를 규정한 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벌거벗어 부끄러운 자가 되었네요.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끄러운 자로 규정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간은 자기의 행위로 규정이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시는 그 장 안에서, 환경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 이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결정되는 거지, 이 사람이 한 행위에 의해서 이가 어떤 존재로 규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 그 구조에 의해, 자기가 속한 구조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규정되는 거지, 내가 속한 환경, 이 구조를 나라는 존재의 행위로 뒤집어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두 종류예요. 죄에 속하거나 저주에 속하거나 은혜, 하나님에게 속한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경에 의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규정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어구를 습관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주 안, 이게 환경이에요. 구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환경과 구조 속에 놓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의 가르심에 의해 존재가 규정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능동적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늘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수동적이며 피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무력한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필연성, 우리는 은혜 없으면 죽어라는 그 은혜의 필연성을 자각하고 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은혜가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조금 아까 기도하신 우리 예경 집사님을 비롯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정말 살아있는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제가 좋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수시로 깨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마귀는 인간들에게 인간은 환경이나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그런 바보 같고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인간들의 자존심을 부추겨줘요. 아담이 받은 시험이 바로 그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담 안에 들어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계속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생 동안 떨어지는 시험이 바로 그 시험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주체가 되어 살겠다고, 나는 나 스스로 규정하며 살겠다고 마귀의 편으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규정의 장으로 넘어가서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해버린 그 아담에게 찾아가세요.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네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자기 규정의 장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로 규정해버려요.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세요. 그리고는 아담을 찾으시는데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담아,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환경과 구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묻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왜 네 스스로 네 행위를 근거로 하여 왜 나를 피해 도망가?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선악과를 따 먹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라고 자기 행위를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 하나님은 은혜로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널 어디다 뒀는지 알아? 창세전에 널 택해서 내 우편에 놔뒀단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근데 계속 뭘로 대답해요? 내 행위로 대답한다니까요. 나는 헌금 이렇게 했고요.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성결을 이렇게 갔고요. 행위를 자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자기 규정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 자기 규정을 할 때에 자기의 행위가 선하지 못하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인간은요. 다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왜? 나라는 인간의 위상을 남들에게 혐회당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규정하여 숨어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의 환경과 구조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구조 안에 있을 때 그의 행위 여하에 관계없이 복된 자가 돼요.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해서 네가 벌거벗고 부끄러운 자라고 네가 규정해서는 안 돼. 네가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는 네가 무슨 일을 하던 너는 내 새끼란다. 그런데 왜 네 스스로 너를 규정하여 왜 나를 피해 도망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망가지 말라고, 그렇게 도망가면 지옥이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인생과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걸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린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 속에서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 발생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행위의 책임도 하나님이 지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기까지 다 죽여버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언약 속에 들어있으면 그들이 한 살인, 그건 완전히 전쟁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요, 전쟁법에는 아이와 여자를 죽이면 안 돼요. 민간인 함부로 학살하면 안 돼요. 근데 다 죽여버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의 한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선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고 세워놓고 정의하고 합의한 도덕과 윤리나 사회법 같은 것이 그게 아무 효용과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만 듣는 자가 되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사는 이게 옳지 못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도덕과 윤리도 모르는 하나님, 시아버지와 동침을 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게 하는 하나님,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니까요. 나쁜 하나님이라고. 거기에서 건져지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분석하여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건 다른 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뭘로? 죄인으로. 그때 내가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해석해냈을 때 아, 이거구나라고 내가 깨닫는 것이지 그건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내 자랑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파워 기독교의 도구로 쓴다니까요. 내 파워로 쓴다 말입니다. 그까지 거 모르면 어때요 좀. 천국 가면 다 만날 거. 그리고 다 직접 들을 거. 이 세상에서 조금 모르고 가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뭔지 그것만 올바로 알면 나머진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레위기 민수기 그거 골치 아프게 뭐하러 그거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이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인간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된 거예요. 반복하여 니네는 아니야. 하나님이 everything이야. 니네는 nothing이야.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 다 몰라도 돼요. 그래서 산골에 있는 시골 무지랭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경을 거꾸로 들고 읽다가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한글을 몰라서 거꾸로 들고 읽다가 천국 가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까짓 거 몇 개 좀 더 한다고 말이죠. 신학과 교리 어쩌고 저쩌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오늘 새벽 예배 때 공부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그들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으로 확 흩어지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러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가 흩어져요. 누굽니까? 그냥 무지랭이 교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서 거기에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신학이라는 교리라는 그런 다소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게 더 어려워.
성경보다.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예수만 알면 돼요. 십자가 보혈만 열심히 여러분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 속에서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 발생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행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 그는 그의 행위 하나하나를 전부 카운트당하게 되고 바로 그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행위가 최고의 가치거든요. 자기 자존심 챙기기 위한 업적과 공로로 쓰는 행위가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거 그렇게 좋아? 그래 그 행위로 내가 너희들 심판해 줄게. 하나님이 꼼꼼히 다 체크하시는 사형이죠. 당연히 그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죄만 줘도 사형인데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전부 사형인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이라는 구조와 그리스도 안이라는 구조와 하나님 밖이라는 그 구조 둘 중 한 곳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가르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 두 종류의 인간 중에서 하나님 안이라는 그 구조 속에 값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구원이구나를 깨닫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의 위치를 물으시는데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실과를 먹어서 라는 이런 행위를 근거로 한 자기 규정에 대답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 밖에 존재의 그 행위를 하나님 은혜 안에 존재들이 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존재들이 하나님 밖에 존재들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붙들게 되는 그런 교육의 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인간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행함이 되므로 역시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살려주세요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는 나의 외부에서 환경으로 나를 감싸서 나의 무력함을 증명하는 도구인 것이지 내가 개별적으로 챙겨서 사유화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이 사람은 은혜로밖에 살아날 수 없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은혜가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자라는 그건 아주 쪽팔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은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졌다는 건 얘는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아주 무력함의 확증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인간들이 그 은혜를 자기가 사유화하여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능력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유화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잠깐 발휘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를 가득 품은 깡통으로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은혜는 받은 자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폭로하는 도구인 것이지 그것을 받은 자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그 이야기를 대주제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전체가 죄, sin, 그리고 슬픔, sorrow, 간구, supplication, 구원, salvation. 요 구조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사기 전체가. sin, sorrow, supplication, salvation. 죄, 슬픔, 간구, 구원. 죄 짓고 슬퍼하고 간구해요. 부르짖어. 그럼 구원 와. 또 죄 짓고 슬퍼해. 간구해. 그럼 구원 와. 요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한 구조가 14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얼추 300여 년간의 역사인데 그 중에 107년을 적들 치하에서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대적들의 손에 확 풀어서 뭔가를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놈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가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아, 이 사사기를 읽고 있는 내 백성들아, 이 성경의 독자들아, 니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다. 니들이 읽을 땐 어떠니? 죽여야 되겠지? 우리가 읽을 때 그렇잖아. 이건 죽이지, 이걸 살려요. 내가 창조주라면. 근데 내가 그러한 너를 살리는 게 구원이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라가 아니라, 네가 바로 그 사람인데 너를 어떻게 건졌는지 보라는 거예요. 반복하여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구해놓으면 또 떨어지고, 구원해놓으면 또 떨어져.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얼핏 보면 마치 구원의 서정이 그냥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슬픔과 간구의 부분에서는 인간들의 회개와 기도가 행위로 전제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래야 구원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죄졌어. 슬퍼해야 돼. 통회 자복해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그건. 통회 자복해야 돼, 하여튼. 그리고 간구,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원해내셔. 뭐 이런 이 내용을 그냥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구조는 인간의 무력함을 폭로하는 구조예요. 슬픔과 간구의 과정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울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짖어요.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사사기를 정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의 울음과 간구가 절대 그들의 회개가 아니었어요. 이 교활한 것들이 울긴 울어요.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속아주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왜? 나는 니들의 간구나 슬픔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내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거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그들의 그 더러운 죄의 위를 덮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속는 게 아니라. 죄 앞에서의 인간의 슬픔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자복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보내셔서 고통스럽게 하면 막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이 맞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는 거라가 아니라, 야, 이런 것도 하나 안 봐주냐? 그래서 우는 거예요. 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복임에서 이 왼수들이 우는데 엉엉 울어요. 그래서 복임이에요, 그 자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 복임에서 그들의 울음을 마치 들으신 것처럼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세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근데 이놈들이 곧, 그들이 죽자마자 곧 또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저질러요. 이스라엘의 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간구가 아니라,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이었어요. 전부 다. 역시 주인공은 누구야? 나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들을 은혜로 부으셔서 그들을 구원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속셈이 뻔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들은 그걸 위장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도 위장할 정도로 교활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악을 은혜로 덮으시는 분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사사기 2장 11절 이하를 한번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복임에서 실컷 울었어요. 그때 마치 하나님이 속으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건 마찬가지로 메시아로 상징이 되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본 그 장로들, 그들의 공로로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를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다시 빠져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세상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가나안의 대표적인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건 이미 광야에서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속에서 들킨 바죠. 그게 풍요의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금송아지만 섬겼던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근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왜 그들을 구원하시냐면 이렇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 메시아가 와야 너희들은 겨우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똑같은 인간들인데 메시아에 의해 구원받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결심을 하죠. 의지를 발동해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수시로 돌아가요. 우리는요. 수시로 돌아가요. 수시로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나의 유익 앞에서 발끈하고 형제를 곧 삶아먹을 것 같은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폭로시켜버리세요. 그리고 또 말씀이 떨어져. 또 그 은혜 앞에서 눈물 철철 흘리기도 해. 3초. 또 3초 후에 다시 돌아가. 물론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근엄한 얼굴로 쳐다보세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계속 반복하여 배우는 거예요. 내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 따라서 사사기 전체의 구조인 죄, 슬픔, 간구, 구원의 구조 내내 인간의 행위는 죄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무슨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죄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위를 은혜로 덮으셔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를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구원자가 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이 구원자가 아니면 절대로 율법과 제사라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는 요만큼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들킨 거죠. 구원자가 왔다는 건. 구원자가 와서 건져내야 돼요. 구원자를 보내면 그를 믿는 자를 건져주겠다. 이것도 안 돼요. 그만큼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구원자가 안 와도 돼요. 구원자가 왔을 때 알아보고 그를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구원자가 안 와도 다른 방법으로 건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구원자가 와서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건 그들이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침노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양일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는 신전의 구조와 성전의 구조가 딱 두 구조가 있는데 그 두 구조 속에 인간 전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구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식양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그 성전의 구조의 의미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침노에 들어와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형식이, 그 과정이, 그 모양이 어떤 것인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성막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죠? 그 지성소 하나가 성막 전체를 다 이렇게 축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그 법궤 위를 뭐라 그래요? 위, 속죄소라 그래요. 법궤 위를 시은좌,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그 속죄소 밑에 뭐가 있어요? 법궤 상자가 있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그 속죄소 밑에 뭘 넣으라 그러죠? 증거판을 넣으라 그래요. 십계명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축약인 성막의 식양을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거기다가 돌판을 넣어라 그래요. 근데 그 돌판이 어떤 돌판인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넣으라고 한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갖고 내려온 그 돌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셨다니까요. 거기에 어떤 돌판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셨어요. 그거 모르시면 전지전능 하나님 아니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첫 번째 증거판이 내려오다가 깨지죠. 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율법은요, 말씀은 죄를 맞닥뜨리게 되면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세요.
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합이 되는 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돌판이 이제 증거궤 속으로 들어가는데, 증거판, 속죄소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증거판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 못 지키더라가 전제된 거죠. 요거 자체가 죄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속죄소라는 건, 하나님 나라라는 건, 속죄소, mercy seat,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베풀어지는 그 속죄소 밑에 죄로 가득 찬 불가능하고 무력한 인간들이 그 속죄소 밑에 놓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죄소 밑에 놓이는데 그 죄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의해 요 죄인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값없이 용서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사바스, 안식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내려가 있는 그 상태가 안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 밑에 있는 게 우리의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퍼붓고 용서를 하는 자리에 계셔야 되고 인간은 계속해서 용서를 받는 죽은 흙의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그게. 거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용서가 부어지는데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들 사이에 그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나라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씌운 자 속죄소에 의해 용서받는 죄인으로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향상이 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용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쏟아부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신전의 구조라 그래요. 신전은 뭐냐면 신을 세워놓고 이 신을 내가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여 얼르고 달래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걸 신전의 구조라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절간이 다 이렇죠. 절만 그래요? 교회도 그러죠. 그러니까 절이라고 그러자고요. 이제 무슨 교회요. 교회는 그 절이에요. 신전. 교회는 이 땅에서 그거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다 절간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사사로 쓰인 자들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무력한 자로 폭로가 되고 모든 인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레기라는 게 만천하에 폭로되는 거예요. 사사들이 왜 그렇게 다 처참하게 그리고 그렇게 보잘것없이 죽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이 왜 이렇게 죽어야 돼요? 기드온이 왜 이렇게 죽어야 돼요? 아, 왜 짱돌에 찍혀 죽고 왜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냐고요. 구원은 어떤 영웅이나 위인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다 죄인으로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 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찍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는 수 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 거리에 유대교의 중심이죠.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서 의인 한 사람만 데리고 와. 하나님이요. 의인 한 사람만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멸하지 않을게. 없다는 얘기죠. 자, 유대교 본부인 예루살렘. 오늘날로 치면 어디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인 한 사람만 데리고 와. 누굴 데리고 가시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저를 추천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고해 성사를 한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럼 누구? 네? 없어요. 의인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위치의 문제이지 나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걸 교회에게 알아먹으라고 역사와 인생 속에 던지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사까지도 완전히 묵사발레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역할 잠깐 맡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묵사발레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사라는 역할을 맡기는 사람을 들어쓰기도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들의 역할을 맡는 자들을 두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의 역할을 맡기는 자들을 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역할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와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그냥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딴 거 없어요.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예요.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는 묵시, 하나님의 말씀, 그 묵시라는 것을, 묵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심어서 그 묵시를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확 펼쳐낸 거예요. 묵시를 쫙 풀어버리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돌돌돌돌 말면 그게 묵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묵시 안에 역사 전체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씨고 역사가 만개한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묵시가 뭐냐고요? 너희들은 흙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어떻게? 내 아들의 죽음으로. 끝.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역사에 확 피는 거예요. 그 묵시를, 묵시의 두루마리를 쭉 폈더니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는 전부 뭐다? 욕망하는 인간들의 배설물일 뿐이란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덮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똥덩어리에 그냥 배설물이에요. 교회사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슨 교회력을 따라 설교를 하라고 그러고 교회 전통을 따라 모두 지키고 모두 지키고 그게 뭐예요? 욕망하는 인간이 배설해놓은 배설물을 따라 뭘 해야 되는 게 어딨어요? 그걸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냐고요. 인간의 가능성을 여전히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좀 자유하십시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인생 뭐 있어? 없어요. 그 묵시의 만개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묵시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는 게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도구에 불과한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자기들이 은혜와 구원과 믿음과 선함과 착함 등을 미리 선점하고 사유한 것으로 착각을 해서 누군가에게 선함에 이르는 길, 은혜에 이르는 길, 착함에 이르는 길, 됨됨이에 관한 조언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주인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도구로 쓰이는 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가치를 챙기고 나서는 거예요. 좀 도구로 써서 어디 어디에 놔야지 했더니 자기들이 나는 여기에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고 자기의 가치를 챙기고 나오는 것이죠. 그거는 주인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쓸어서 갖다 버려야 돼요. 타는 불구덩이 속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개그맨 후배에게 화가 난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자기는 죄와 회개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미 무슨 대단한 성자가 된 것처럼 그 선배 연기자를 가르치고 있는 꼴이 꼭 강대상 위에서 교인들에게 성도다운 삶을 가르치고 있는 저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어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기껏 그런 설교했는데 저놈이 또 보여주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묵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만큼 그냥 전달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캐리그마의 설교가 돼야지 자꾸 디다케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뭘 교훈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시하고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캐리그마, 복음의 내용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은 말씀이 해나가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면서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앞에서의 피조물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해부하여 독자인 성도에게 제시하는 책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을 근거로 하여 영위해 나가게 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세상의 허황됨과 덧없음과 죄인들의 더러움과 쓰레기됨을 올바로 자각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영광 앞에 항복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배우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챙겨갖는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며 하나님께서 완료하시는 역사와 영원의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는 과정. 그분이 주인이군요. 주님으로 인식하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지 내 구원과 내 영생과 내 유익과 내 가치를 챙기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힘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관해서는 단 한 절도 할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어지면 모든 인간이 다 일단 아파야 돼요. 일단 아파야 돼. 자존심 상해서 아프고 감추어둔 실체가 폭로되어서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은 게으름과 추악함 때문에 아프고 계속 아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런 취급을 받은 거죠. 이사야서 50장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르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그것을 다 모면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걸 겪으면서 내가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뺨을 때리는데 그 사람에게 뺨을 맡길 수 있게 되고 등짝을 때리는데 등을 대주는 거예요.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데 얼굴을 갖다 대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셨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거 안 줬으면 이런 일 안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괜히 줘갖고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고 가는 데마다 수염을 뽑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이 상황이 돼요. 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삶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학자의 귀예요. 학자의 혀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듣게 된 후부터 나는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수염을 뽑혀. 근데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걸 견뎌내야 돼. 살아내야 돼.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20장으로 가볼까요?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하나님이 하기 싫어 죽겠다고 하는 나를 이기셔서 어떻게 만들었다 그래요? 조롱거리로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는군요. 근데 이기셔서 어떻게 만들어요? 조롱거리로.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말할 때마다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외쳤대요. 살살 얘기 안 했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 그러지 마세요. 외쳤다니까요. 그리고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거 보세요. 말씀을 전하면 그걸 알아듣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이러고 계속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저놈도 반드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거 발각시켜서 원수를 갚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오는 반응이에요. 하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서 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가만히 안 두셔. 마음을 막 들쑤셔서 가만히 있지도 못하게 하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7절에 나오는 그 권유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파타. 속이다 라는 뜻이죠. 난 하나님에게 속았다 라는 뜻이에요. 난 속았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라는 뜻이에요. 난 속았다. 파타. 파토 난 거예요, 아주. 인생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주 달았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는 고통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오더라는 넋두리를 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달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분노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것처럼 이게 단 것이 뱃속에 들어가더니 분노로 번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통인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육의 무익함과 육의 불가능함을 말씀 속에서 폭로당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필연성을 삶으로 경험으로 깨닫고 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모든 인간은 생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신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당신 자녀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내 소원과 문제를 해결해주고 성취해주는 그런 힘으로서의 신을 찾는 정도예요. 그건 하나님 아니라 그랬죠. 거기가 어디? 신전. 다른 말로 절간이란 말입니다. 절간, 템플. 그들이 찾는 신은 인간들이 조작한 나라는 신이에요. 나라는 신.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그건 다 나예요. 나.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자 곧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바알이 순놈이고 아스타롯이 암놈이에요. 암컷이라고 해야 되나? 암놈 아니잖아요. 아니, 국어 실력이. 미국에 온 지 오래돼서 국어가 잘. 그렇다고 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암놈이에요. 그 둘이서 교접을 하게 되면 다산과 풍년이 세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유치해요, 인간들이 만든 신은. 이 암놈과 순놈이 교접을 하면 다산과 풍요가 인간 세상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신전의 제사장들과 신전의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잠자리를 합니다.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흥분케 만드는 거예요. 지들이. 그리고 여사제가 신전에서 매춘합니다.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흥분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대리자로서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행위가. 그건 뭐냐면요. 풍요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예배 행위가 다 그런 더러운 거란 뜻이에요.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성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 나라의 구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신전, 절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조작해낸 신을 세워놓고 그 신을 달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은 신전에서 매춘한 거나 아무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그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 높게 들으면서도 역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나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과 다른 이웃들 앞에서 나를 위조해내지 마시란 말입니다. 너는 아직도 그래? 한 2년만 더 해봐. 아직도 그래? 내가 이러저러한 책 소개해줄게. 그것 좀 읽어봐.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나도 그래. 그러세요. 아니에요?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다라고 그 자리에서 정말 통곡하며 부둥켜 안으며 예수를 붙드세요. 나를 상대방에게 각인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붙드시란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이 지금 사사기에서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데? 근데도 금방 하나님을 잊어요. 이게 인간의 불가능함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기적이나 신비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의 신을 조작해내요. 인간은 은혜의 구조 속에 무기력한 자로 서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주체를 살찌우고 강화해서 세상의 지배구조 속에서의 우위를 챙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조작해내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들이 원하는 신은 나의 삶에 주체로 개입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체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내가 원하는 걸 그 객체에게 쏟아내버리고 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나 굶어 죽을 거야. 협박하고 가는 거야. 내가 주체니까. 그게 절간이라니까요. 신전. 그거는 성전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닙니다. 성전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속죄소 밑에 죄를 가득 품은 깡통으로 눌리는 거예요. 이 속죄소가 천국의 침노에 들어올 때마다 내 죄를 발각당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유치해서.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신은 늘 달램의 대상이 되죠. 먹을 것으로 달래고 치성으로 달래주고 재물로 달래주면 돼요. 그러면 각자가 가진 특기를 발휘해서 인간을 돕는 방식으로 인간과 신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당잡교입니다. 그게 사교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한 인간의 조작된 신을 향한 신앙행위를 자연주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러한 인간들의 신앙행위는 초월을 인정하고 초월에 복종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초월을 조종하고 부리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초월을 조종하고 부리는 내가 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초월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연주의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스타롯, 암컷과 수컷이 교접을 하여 풍요와 다선을 내려준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기독교의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이 다 거기서 출발해요. 양의 조화라고 하죠. 동양철학에서. 양의 조화에 의해서 만물이 생기는 거예요. 동양사상에서요. 이게 암컷과 수컷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 거기에서 다산과 풍요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진화론?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태양이 수컷이죠. 대양, 바다, 암컷이에요. 여기에 비쳤더니 점균류, 생명체, 생명체가 생긴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암컷과 수컷, 양의 조화에 의해 자연을, 풍요와 다산은 자연에서 나오잖아요. 이 암컷과 수컷의 조화에 의해 이 자연, 세계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여 사는 것이 자연주의지 뭡니까? 거기에서 진화론도 나오는 거예요. 자연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스스로들 생각하니까 자연 자체에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자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스스로 발전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 낙관론이 나오는 거고 역사 진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자연은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연은 하나님과 관계있는 것만 가치입니다. 이신론? 그것도 아니에요. 이슬람교가 이신론이죠. 신이 있어요. 있는데
인간과 세상을 창조해놓고 아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목적지도 없어. 얘네들이 하는 대로 역사는 흘러가. 그러니까 이신론, 이슬람교에서 인간의 행위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폭탄이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행위 해도 하나님이 그거 행위로 안 쳐준다니까요. 우리는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구조, 환경에 의해 그 자리에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체로 서면 안 돼요. 그냥 그 앞에서 끝까지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으로 살고 있는 나를 낱낱이 폭로당하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병주야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동동주나 막걸리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